하여튼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그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.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마상기지 과장님, 눈 조용하고 있어. 젖밥 새끼야,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.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칭그라울지. 엄만 그래도 니들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? 니들 나 이번에도 진급 떨어지면 니가 책임질 거야? 맞춰줘. 그래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,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이 새끼야. 왜요? 보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야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 형님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